나는 새도 씌어 넘는다는 험준한 세대를 품에 안은 백두대간의 산 문경 조령산 산행을 위해 이화령에 도착했습니다. 이화령 주차장에는 이화령 내륙,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이화령을 잇는 기념비, 백두대간 12등이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조령산 산행은 이화령 터널을 통과 왼쪽의 이화정 쪽 산자락 코스를 이용합니다. 오늘 조령산 산행 코스는 이화령에서 출발하여 조령샘을 통과 조령산 정상에 오르고 신성암봉 쪽으로 갔다가 조곡간 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들머리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는 8부 능선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나 홀로 산행을 하지만 하산하는 등산객들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바비 태풍으로 나뭇잎들이 전부 다 떨어져서 카펫을 깔아놨습니다. 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려고 흙을 이렇게 파놓았네요. 아, 대단하다 멧돼지. 조령산 800m 남았습니다. 조령산 정상에서 600m 아래에 있는 샘물이 있는데 이게 조령샘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물이 시원하고 있습니다. 아, 물 먹으니까 물만 납니다. 조령샘물을 지나면 데크 계단을 만납니다. 길다란 데크 계단을 오르니까 이제 능선입니다. 조령산 460m 남았습니다. 이화령에서 2.4km 올라왔습니다. 왼쪽은 절골 가는 길로 2.7km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조령산 460m 남았습니다. 아, 능선에 오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숲속길이 아주 좋아요.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해발 1026m 조령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령산 정상에서 1.7km 떨어진 신순암봉으로 출발을 합니다. 조령산 정상에서 신순암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백두대간 28구간으로 걸을수록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이화령에서 기태봉 구간은 도산거리는 짧은 편이지만 험준한 안반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거리가 매우 길고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크 계단에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넘어져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옆으로 비켜서 내려왔습니다. 조령산 정상에서 760m를 걸어오자 이정표가 있는 암보를 만납니다. 아주 가파른 계단길입니다. 지금 신순암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표에서 920m 거리에 신순암봉이 있습니다. 신선암봉으로 가는 거리는 짧지만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딱 로프가 많습니다. 여기 왼쪽 계단 암릉이 굉장히 많아요. 로프를 잡고 내렸으면 또 다른 로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는 암부를 지나자 암벽에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로프도 걸려있는 위험한 구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로프를 잡고 올라 고개를 들면 주위 산세가 한 폭의 그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웬 암벽 틈새가 있나? 나 홀로 산행은 위험하고 험한 구간을 만나면 정말 난감하고 겁이 납니다. 이 암릉 코스가 초행길이라 간담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드디어 신순암봉에 오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오니까 낭비 같아서. 머리 탔어요. 신선암봉을 자주 찾는다는 그분과 대화를 한 후 나는 기태봉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기태봉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문경세제 꾸꾸리 바위 2km라는 이정표를 보고 그쪽으로 하산을 합니다. 능선에서 시작되는 하산길은 편안하였지만 내려갈수록 돌덩이가 나타나고 계곡에서 길이 끊겨버립니다. 리본도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장마비로 등산로가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곡물을 건너기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내려가는 시간도 예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아, 이거 또 길이 끊겼어요. 우리가 길이 어디지?
계곡으로 하산하느라 힘들고 긴 시간을 헤매었지만 폭포 수율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했던 계곡길이 끝나고 소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여기 어떻게 건너가지? 와, 무리는 많아요. 하산했던 계곡은 세제 계곡과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위가 전설이 있는 우구리 바위였습니다. 문경 세제를 따라 흐르는 세제 계곡은 아주 맑은 물이 철철 넘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0분, 주월산 산행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문경 세제 트레킹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관문, 상관문, 이관문, 일관문까지 문경 세제 헛길 10km를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문경 세제 관리소에 도착하여 오늘 조령산 산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